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는 날 날구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땡볕에 여기 테이블 위에 꽃 테이블 위에 땡볕에서 지내는 아이입니다. 완전 땡볕이죠. 지금 비바람 다 맞고 있습니다.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보이죠? 듀란타도 난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주. 이 아이는 땡볕에서 그대로 크는 아이예요. 이제 가을 되면 요 곁까지 잘라주고 요 위에 외목대로 제가 키가 한 30cm 돼요. 얘가 풀떼기 같은 애 이거 지금 햇볕에서 달구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에 다 잘라서 삽목하고 외목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비 맞아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기도 꽃, 여기도 꽃, 너무 예쁘죠? 그리고 거기 뒤에도 꽃. 이렇게 완전 땡볕이에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신에 얘들은 화분이 너무 작으면 물마름이 빨라서 애들이 힘들어요. 화분이 좀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요. 물도 매일매일 챙겨주셔야 되고요. 영양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꽃대를 지금 한창 번긋하게 피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완벽한 외목대랍니다. 여기 새순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모습만 번듯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완전 땡볕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땡볕에 그냥 살고 있는데 너무 키는 작아요. 키는 작은데 굉장히 목질화가 진행이 많이 됐죠. 그래도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워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유기질 비료 유박 거름을 조금 넣어줬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바로 벽, 이게 벽 아래 거의 그늘이 되기 쉬운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마줄도 있고 마줄도 올라가고 옆에 또 이렇게 일본 조팝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여기는 거의 그늘 반그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아주 잘 지내지고 있어요. 지금 꽃대 맺은 거 저 뒤쪽으로 보이실 거예요. 얘들은 아주 싱그럽게 보이죠.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죠. 너무 싱그러워 보이죠. 그리고 이 아이도 완전히 진짜 죽을 뻔한 아이를 이렇게 땅에 심어줬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그냥 회생을 했습니다. 가을 되면 분에 옮겨서 또 드려야 될 아이입니다. 너무 싱싱해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방그늘에 지내는 아이들도 굉장히 꽃을 많이 보여줬어요. 방그늘 로지입니다. 봄에 여기 옮겨줬어요. 근데 꽃을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여기 정말 여기 애들은 싱그러워요. 한마디로 땡볕에 자라는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또 잎도 탱글탱글해 보이죠. 잎이 막 힘들어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더군다나 비가 와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방그늘과 땡볕에 사는 아이들의 차이점입니다. 색감이 조금 연하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꽃도 양쪽 다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방그늘에 저기 노지 상태에서도 방그늘에서 애들 제라늄을 키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꽃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만 햇빛 땡땡 날 때는 정말 조금 안쓰러워요. 또 오늘은 노지와 방그늘에서 자란 아이들 비교해 드렸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